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테리다이님께서 위탁으로 보내주신 케인의 기록, 네, 책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서적이 위탁으로 와서 별도로 다뤄보겠고요. 간단하게 어떠한 책인가 살펴보는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를 좀 살펴보면 발매는 2012년 4월, 가격은 29,800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디아블로 3 출시를 기념해서 한국 팬들을 위해 한정 수량으로 홍콩에서 특별 제작된 설정 화보집이라고 합니다. 데커드 케인의 기록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케인이 이 사랑스러운 조카 레아에게 들려주는 디아블로 3개의 비밀 이야기라고 합니다. 디아블로 3개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미공개 아트웍과 함께 선보이고 있는 서적이라는 소개가 있네요. 자, 일단 좀 책을 보게 되면은 사이즈는 일단 A4 사이즈 같은 느낌, 네, 사이즈 느껴지겠고, 표지가 일단 디아블로의 머리 형상으로, 이것도 그냥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화면상으로는 이게 참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그냥 일반 인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렇게 양각 비슷한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보면은 이게 음영이 살짝 보이는 게 좀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책 느낌으로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이러한 세계관에서 보이는 이제 서적의 이제 앞뒷면 느낌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참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책 옆면이 뭔가 이제 좀 다듬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서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장을 깔끔하게 출판이 되는데, 이쪽은 일부러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옛날 그 느낌이네, 이 양장본 느낌이랄까, 실제 양피지 같은 데다가 묶어서 책을 만들었다는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연출하기 위함인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두투둘하다 그래야 될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종이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은 이거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인상이 들 수가 있지만, 일부러 이런 식으로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펼쳐서 끝머리를 보게 되면은 깔끔하게 잘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뜯어져 있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옆면이 이 책의 또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열어서 보게 되면은, 책 자체는 뭐 상당히 고급스럽게 연출을 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이 디아블로 세계관이라든지 각종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좀 특이하다고 한다면 아트웍이 이렇게 같이 실려 있는 형태라서 이 아트웍 특유의 이 고급스러운 그림의 느낌을 또 볼 수가 있겠고, 풀 컬러, 색깔이 화려한 이제 컬러는 아니고 이렇게 색칠치게 칠해져 있는 이 특유의 아트웍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레아에게 남기는 이제 메시지로 스타트를 해서 각종 이제 정보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인쇄 같은 경우에는 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게 급하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뭐 오탈자도 좀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보이던데, 내용을 다 읽어본 건 아니라서 어디에 뭐 오탈자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인쇄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영문 서적에서 많이 보이는 이 첫 글자를 이제 대문자로 크게 쓰는 거를 이제 가장 첫 글자를 크게 표시하는 형태로 해서 인쇄가 되어 있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폰트가 다 똑같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 중요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핵심 포인트는 이제 밑줄도 들어가고 이러한 형태로 곁다리로 또 이렇게 사족도 달아놓고, 이렇게 똑같이 인쇄가 되어 있지만 일종의 이제 주석 달아두듯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멘트가 더 달려있는 형태로 취하고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게 연출이 되어 있는 서적의 내용물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각종 아트웍화에서 이러한 느낌으로 이 디아블로 시리즈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정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러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특유의 아트웍이 상당히 멋지게 그려져 있는 이 그림들을 또 볼 수가 있고, 설정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디아블로 시리즈 팬이라면 확실히 좀 소유하고 싶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느낌의 서적들, 제가 이렇게 설정 자료집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디아블로 3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안 해봤지만
이런 거 제가 디아블로 3까지 아마 했다면은 이것도 아마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퀄리티랑 느낌을 받게 되네요. 뭐 책의 대량적인 느낌은 이러한 느낌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아블로를 3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건 이제 2까지라서 3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뭐 3를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아는 그런 내용도 좀 있긴 하지만 모르는 내용이 좀 대다수긴 하네요. 그런 식으로 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마무리로 이제 또 레아에게 남기는 편지 형태로 해서 책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책 뒤편에 봉투로 이렇게 밀봉되어 있는 이제 봉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테리다님께서 이미 열어보셨던 걸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에 뜨면 이제 지도라고 하던데 이걸 펼쳐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디아블로 3의 배경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지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지도 같은 월드맵 이러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도 역시도 보시면은 이 밑단이랑 측면이랑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딱 재단돼서 잘려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피지 이게 뜯어갖고 잘라갖고 막 되어 있는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우둘투둘하게 되어 있는 이 특유의 느낌. 심지어 이쪽은 이제 막 파여 있고 이러한 느낌으로 실제 이러한 느낌을 좀 많이 연출하려는 듯한 시도가 보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뒷면에도 혹시 뭔가 있을까 했는데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해서 볼 수 있는 지도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디아블로 3 케인의 기록이라는 서적을 위탁으로 받아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통상 발매된 서적이 아니라 한정으로 나왔던 서적이고 발매 시기도 이미 벌써 6년이 되고 있는 서적이라서 이제 와서 입수하려고 그러려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한정 판매였고 시기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구하려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여러모로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책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 일반적인 서적과 다르게 이 우둘투둘하게 되어갖고 실제 양피지 같은 느낌을 연출하려는 듯한 이런 책의 느낌이라든지 안쪽에 담겨 있는 이 지도라든지 이런 식의 이 게임 시리즈에 걸맞는 이 부속 구성도 눈에 띄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도 뭐 아트웍과 함께 상당히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라서 뭐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번역에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얘기는 제가 따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대략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시리즈 팬이라면 충분히 흥미로울 듯한 내용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스토리랑 설정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서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서적 데커드 케인, 이 케인의 기록 책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도 또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어떠한 책인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 형태로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